78회 한국 테니스 선수권 대회 여자 단식 우승 NH 농협은행 백다연 선수. 네, 일단 어제 그 보영이 홈보 우승하고 다비언니 복식 우승을 했잖아요. 그래서 저도 오늘 딱 우승 다시 우승하고 그렇게 셋이 같이 브라질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승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그리고 그렇게 낮은 시합을 뛰어가지고 이제는 내년에도 이제 계속 높은 시합 뛰면서 외국 돌아다닐 것 같아요. 그래도 아시안 게임 너무 아깝기도 했고 또 재밌었거든요. 보영이랑 같이 복식하면서. 그래서 또 좋은 기회로 또 성적도 내고 정말 그 저희 대한민국 숙소가 따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 밑에 TV에 그 성적 낸 사람만 사진이 떠요.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저기에 있고 저 TV에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그 말대로 돼가지고 그것도 너무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. 어제 좀 힘들었긴 했는데 그래도 아픈 건 없고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때는 이제 전 처음 이제 국가대표 돼서 출전하게 된 거잖아요. 빌리진 킹컵. 내가 정말 이 팀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많이 시합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도 정말 잘해서 꼭 그 올라가고 싶어요. 본선으로. 또 내년에 돼봐야 알겠지만 외국 시합이나 한번 확인해 결정할 것 같아요. 아직은 잘 모르겠지. 오늘 아무래도 언니가 몸이 안 좋은 상태인 걸 또 알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초반부터 많이 벌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초반부터 이제 집중해서 중요한 게임 따다 보니까 게임도 많이 벌어졌고 또 언니도 너무 힘들어해서 기권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근데 돌아서 포핸드 치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상대방도 제가 백쪽이 약한 걸 아니까 백쪽이 굉장히 많이 가 있는 상태여서 백쪽으로 아무리 와도 잘 돌아서 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